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다중리그 11라운드 3경기 전해드립니다. 목준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올 시즌 두 번째 영봉 승부가 터졌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첫 영봉 승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0-5 패배를 당하리라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패배로 포스코 케미칼은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킥스와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양팀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어제 한국 물가 정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7승 3패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승수도 가장 많고요. 정말 대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 시즌 4위부터 9위까지가 모두 4승이네요. 6패인 팀도 있고 4패인 팀도 있는데 오늘 대국하는 킥스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 6승 대원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네. 역시나 뭐 올해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5승 4패의 킥스와 4승 5패의 셀트리온의 대결인데요. 자, 라인업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1국 2시간 대국에서는 백홍석, 한상훈, 삼지명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두 선수는 아주 상반된 기쁨을 지니고 있죠. 백홍석 선수의 주먹, 그리고 한상훈 선수의 부드러움. 누가 자신의 바둑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2국입니다. 지명 차이는 나는데 가장 큰 이목을 끄는 한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요. 최정 선수 뭐 올 시즌 기세, 또 최근 기세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습니다. 17연승까지 거두다가 최근에 깨지긴 했지만요. 네. 김지석 선수는 올해 뭐 바둑리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최정 선수를 맞아서 오늘은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한국부터는 속기대국인데요. 전반기에 이어 리턴 매치가 성사됐어요. 그렇습니다. 정서준 선수가 전반기에는 좀 힘없이 패배했었는데 자, 신진서 선수 네, 뭐 올 시즌도 그렇고 KB리그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패 진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서준 선수가 전반기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자, 4국은 강승민 선수와 이원도 선수를 대신해서 이호승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랭킹이라든지 리그 경험 면에서는 강승민 선수가 많이 앞섰지만 이호성 선수의 장점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자를 맞이해서도 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바둑도 뭐 끝까지 봐야 되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윤국수와 조국수의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국수 타이틀을 차지한 경험이 있고요. 윤준상 선수의 두터운 힘바둑과 조한승 선수의 부드러운 또 유연함 이런 바둑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바둑을 뭐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누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경기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과 5국의 판수가 정말 많은데요. 네, 역시 80년대생들 기사다 보니까 입단한 지도 많이 됐고 또 성적을 내던 기사들이다 보니까 뭐 대국수가 많고요. 1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팽팽한 상대 전적, 또 4국은 아직 대국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국이 뭔가 정말 승부판의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오늘 11라운드 3경기 오더를 확인해봤는데 정말 재미난 대국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 가장 기대가 되고요. 또 윤준상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도 아주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네, 자 오늘 11라운드 3경기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킥스와 셀트리온의 대결. 전반기 승부에서는 셀트리온이 3-2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먼저 삼지명 맞대결입니다. 1국 한상훈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2시간짜리 대국인데 한상훈 선수의 사용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네요. 네. 비슷하게 사용한 줄 알았는데 앞에 1시간이라는 1이라는 숫자가 있었네요. 그리고 시작되는 3국 셀트리온 신진서, 킥스 정서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과연 오늘 신진서 선수가 또 두 자리 승수에 진입하느냐 네. 그것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2국
킥스의 김지석 주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최정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최정 선수 올 시즌 5승 3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4승 4패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4승 4패라는 게 좀 믿기지 않기도 하는데요. 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좀 해점이 많고 아마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즌이 아닐까 싶고요. 중심기일전에서 내년을 좀 기대를 할 겁니다. 본인의 네. 입장에서도. 최근 3연패 중인데 과연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느냐. 상대는 또 상승세 흐름에 놓여있는 최정입니다. 올 시즌 5승 3패, 리그만 4연승 중이고요. 랭킹도 17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마 다음 달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보다 잘할 수 없다. 올 시즌 2019년은 최정 선수에게도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여자 세계대회도 싹쓸이를 했고 가동 리그에서도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의 수치만 나오고 있는데 뭐 마지막 되고 패했습니다만 최정 선수가 17연승을 달려나갔었고요. 네,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바둑이 최정 선수에게는 좀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는 또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최정 선수를 아주 좀 뭐랄까요? 기여한다고 할까요? 네. 하면서 뭐 연습 바둑도 많이 좀 뒀었고 예전에 한 4~5년 전에도 두 선수가 이제 10초 바둑을 이제 두면서 뭐 아이스크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뭐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네. 4월 문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따면 두 개 내기, 두 개 따면 네, 또 두 개 이러면 네 개 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김지석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를 기여해 주면서 네. 뭐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또 바둑판 앞에 앉으니까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내가 이만큼 바둑이 늘었습니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선배가 아마 김지석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뭐 어찌 보면 최정 선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줬던 선수가 그렇죠. 김지석 선수였기도 하고요. 오늘 바둑 뭐 귀, 변, 중앙 고로 놓여져 있는데 우선 그래프는 백쪽이에요. 네, 뭐 지금은 그런데 뭐 백에 집이 좀 많고 흑이 우변에 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두 선수의 좀 뭐랄까 기풍과는 약간 다르게 좀 잔잔하게 짜였습니다. 포석도 좀 오랜만에 등장하는 복고풍 포석으로 짜였고요. 좌변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요. 네. 좌변 쪽을 지금처럼 들어간 것은 3선으로 붙여서 흙이 넘어가게 되면 젖히고 단수치고 넘어서 선수로 좌변을 도려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김지석 선수가 바쁘게 좀 실린 위주로 집에 민감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바라는 대로 됐죠. 사실 네. 흑의 입장에서 뭔가 좀 비틀어갈 만한 수가 없었을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주변 쪽에 돌이 없다면 백이 하나 치바라두는 데까지 둬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손을 뺄 수 있거든요. 젖히면 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가면 끊어서 이 수상자는 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고 이거는 백이 선수로 원하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흑이 좀 반발하는 수가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큰 자리를 향해서 가죠. 김지석 선수가 사실 발빠르게 좀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두면서 이 바둑은 좀 초반 다음에 바로 종반에 돌입하는 듯한 느낌의 골격으로 짜여져 있고요. 네. 한번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정 선수를 만나서 이미 4기생을 차지했어요. 최정 선수의 바둑이 원래 좀 중앙 쪽 중시를 하고 중앙으로 네. 돌이 향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터움을 쌓고 그 두터움을 중후반에 발휘를 하는 능력이 좋은데 두터움을 이제 전투에 발휘하지 못하면 그 두터움이 좀 느린 이 모양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또 두터움은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네. 최정 선수의 바둑이 그래서 잘 안 풀릴 때는 그 두터움이라고 이었던 돌들이 좀 느리게 작용을 해서
집부족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터움이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안 풀리는 때가 좀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오늘은 좀 실리 위주의 작전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제 넘게 되면 우하 쪽은 백에 권리라고 봐도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봐야 된다면 흑집은 50집에 한 두터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변 쪽 집과 하변 집 합하고 조금 합하면 50집의 두터움. 근데 이 따내는 수가 만약에 100의 선수 권리라고 한다면 100도 거의 50집 가까이 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수를 안 받고 버티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맛은 나쁘지만 붙일 때 늘어서 버티는 것. 백이 지금 당장 따내지 않고 상변 쪽으로 먼저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를 네. 단수 쳐서 이 돌들을 좀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와서 우변 쪽을 받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연저리부터 다가간다든지 우선 넘고 백이 선수로 진행이 되는 그림이라면은 백이 좀 편한 느낌이 있고요. 흑은 두터움, 좀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터움이라는 거는 뭐 이런 곳에 돌이 오게 되면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치받는 수가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곳에 둔 다음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집들, 살들을 붙여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좌변 끝내기라든지 당장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집으로만 봤을 때는 백집이 확실히 많습니다. 세밀하게 집중해서 찾아봐야 하는 바둑이군요. 네. 우선 바둑 골격 자체는 백이 좀 두기 편하게 짜인 것 같아요. 뭔가 상변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좌하기를 두지 않는다면 사실 악수거든요. 백이 늘었을 때. 근데 넘어가면 백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넘어가면 백이 손 뺍니다.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고 이쪽을 한 칸 뛰는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한 칸이나 날일자 받게 만들고 여기를 단수 치는 것도 크지만 이쪽에서부터 다가올 수도 있고 단수 치는 자체로도 집으로도 크고 흙을 바깥쪽으로 내모는 의미도 있어서 큽니다. 그리고 다 뭐 상변 쪽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 끈끈내기로 여기 끊어잡는 것이 역시 크고 두텁고요. 선수가 중요한데 또 여기를 두지 않자니 붙여둔 수가 악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집으로도 크고 현재로서는 반상 최대로 보여요. 그랬을 때 백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도 백이 좀 편한 바둑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오늘은 뭐 최정 선수가 좀 양화점 이후에 모양 바둑을 펴긴 했지만 사기생 그리고 상대의 두터움을 좀 지워나가는 작전을 펼치면서 지금까지는 백이 두기 편한 바둑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선 AI들의 그래프만 봤을 때는 많이 넘어가 있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흙 쪽에서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네, 우선은 좌하를 넘어가 놓고 그 다음에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수가 칼자루가 백에게 쥐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백이 사실 바둑의 골격 자체도 뭐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은 별로 보이지를 않고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면서 종반 싸움이 될 텐데요. 백이 강력하게 이 석점을 몰아가면서 좀 무리하게 둔다거나 실리를 손해보면서 둔다거나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좀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하면 이제 전투가 일어나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겠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해나가는 흐름이 된다면 오히려 흙 쪽에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백이 쉽게 정리하고 큰 끝내기 차지해 나가면서 변화를 줄여나가고 이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바둑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도 전투 쪽에 걸어가진 않을 것 네. 같고요. 초반이 이렇게 바둑이 이렇게 짜이기도 했고요.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 자체가 별로 없네요. 만약에 흑이 넘어갔다고 보고 이 바둑을 김지석 선수가 형세가 만만치 않다 또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뭐 중앙 쪽에 벽을 쌓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석점을 강하게 몰아친다거나 아니면은 우변 쪽에 뭔가 변화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형세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슬슬 이렇게 둘 거예요. 네. 이렇게 둔다거나 슬슬 상대 모양을 받게 만들고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둘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흑도 붙여두기는 했는데 선두 손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최정 선수도 형세 판단을 하는 거죠. 넘기는 넘어야 되겠는데 선수를 백에게 뺏겼을 때 뭔가 앞날이 전망이 밝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어딘가를 두자니 사실 흙이 두어서 아주 눈에 띄게 좋은 자리도 없어요. 우중앙 쪽 집을 이런 식으로 넓혀가기도 모양이 워낙 상변 쪽에 엷은 돌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수 자체도 좀 엷은 의미가 있고요. 상변도 흙이 둔다고 해서 큰 집이 날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큰 자리를 두고 지금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곳에서 시간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돌을 붙여둔 의미가 백이 찝고 젖히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방비했다? 이런 의미라면 사실 붙여놓고 손 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네. 근데 붙여놓은 자리가 없다면? 찝고 이을 때 이렇게 한껏 지키면 네. 이게 두 집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두기에는 근데 사실은 백이 지켰을 때 맛이 워낙 깔끔해진 데다가 네 지금 붙여서 넘는 끈끈내기를 두었고 자 중요한 선수는 백에게 왔고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상을 건드려서 나 여기 정비를 이제, 했는데 네, 이쪽 둘 거야라고 네. 예고편을 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예고를 했는데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쉽게 둔다면. 그냥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부터 이런 쪽으로 와서 응수를 강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법은 뭐 이런 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백이 지금 형세에서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중앙에 날일자의 수를 보여주셨는데 이 날일자 네. 행마도 안전한 행마일까요? 흙이 끈으로 오려고만 하면 이런 식으로 우직근 올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거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도네요. 오히려 방금 끊는 것은 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이 수는 좀 쉽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도는 생각보다 좀 더 김지석 선수가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칸 더 갈 수 있지만 여길 두면 이제 흙에게 받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한 칸과 이 한 칸은 흙이 그래도 만족입니다. 흙은 안정을 취하는 곳에 돌이 왔고 백이 지금 이 한 칸은 이제 공배에 비슷하거든요. 근데 김지석 선수 입장은 여기 이 한 칸을 뛴 다음에 날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눈목자나 뭐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 도움닫기를 해서 돌을 여기 투자를 해두고 좀 더 멀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깊게 들어가겠어요. 네, 여기를 이제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네,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겠고 정말 못해도 눈목자까지는 가겠죠. 이제는 날일자 가는 거는 이 수를 굳이 두지 않아도 둘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최소 눈목자 아니면은 뭐 더 이런 곳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한 점을 움직이는 건 이제는 좀 별로일까요? 네,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수가 왔기 때문에 우변 쪽, 우중앙 쪽을 좀 더 깨서 경계선을 정리를 하고 아마도 그냥 상변 정리하고 끝내기로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또 워낙 좀 낙관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끊어잡네요. 흙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받는 것은 백의 주문입니다. 그러면은 위쪽도 당하죠? 그러면 수순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 당하고 끊어잡았을 때 받아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흙은 뭐 이쪽을 시킨다든지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맛은 나쁘거든요. 맛은 굉장히 나쁜데 여기서 백도 뚜렷한 수가 없다면 그냥 이 정도에서 뚜렷한 수가 없다면은 흙이 손 빼고 버티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세가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지키고 받는 거는 계속 선수를 백에게 내주는 흐름이거든요. 좀 두텁다고 우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앙 쪽이 그래도 흑돌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글쎄요. 뭐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이쪽을 하나 이어두고 받을 때 네, 이쪽을 한다든지 네, 두 칸. 지금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백도 이 끊어잡은 수는 뭐 여기 수가 나은지 안 나은지를 봐야 되겠고 어느 정도 맛이 나쁜지를 봐야 되겠지만 흑이 뭐 두 칸인지 한 칸인지는 어렵지만 이쪽으로 버틴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금 뭐 또 유리한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뜻 붙여가는 수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가 나중에 백이 그냥 끝내기라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붙여놓고 수가 안 나면 네. 몇 집 손해인가요? 한 네 집은 손해를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목진서 위원은 한 70% 정도 되면 걸어가는 네.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우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거는 근데 지금 형세가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승률이 좀 떨어지나요? 네, 못 들 것 같아요. 백이 당장 수가 나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건드려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자, 과연 김지석 선수의 손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자, 최정 선수가 올 시즌 5승 3패를 기록 중이고 또 보면 89년생 오빠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김지석 선수도 89년생이니까 네. 어떤 오빠들을 아프게 했죠? 강동윤 오빠, 박승화 오빠였죠. 그러면서 또 연승 가도를 달려나가고 있고 KB리그에서도 4연승 중입니다. 네. 단수가 아니라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태의 급소라고 본 것 같고요. 어떨 때 사용할까요? 그냥 단수 치면은 흙이 이렇게 막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한 점은 지금 와서는 따낼 때 단수 칠 수도 있고 또는 단수 칠 때 손을 빼도 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두기에는 약간 느린 감이 있어서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흙이 물러나면 젖혀서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는 두 점이 그냥 백의 수 중에 들어갔습니다. 네. 치받는 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치받으면 여기를 2단조 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역시 끊게 되면 전체가 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견 날카로운 수처럼 치받아 갔습니다. 날카로운 수처럼 보이는데 그래프는 떨어졌었거든요. 자, 치받았고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이 그러면 버티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치고 호구가 있겠네요. 선수가 될까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 지금 돌이 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뚫고 끊어가면 지금 딱 단수의 양단수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이 싫다면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늘고 넘는 정도로만 해도 백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수는 다시 흑에게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고 넘으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하고 막는 데까지 막거나 뭐 이 돌들을 정비하는 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흑이 결국은 이 상변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선수는 백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좀 복잡하게 가는 쪽이라면 젖혀가는 수일 텐데요. 네, 젖혀가는 게 강수이긴 한데 단수치고 호구 쳤을 때 위쪽을 잇는 것은 그냥 막아도 되고 찌르더라도 여기 잡는 수와 이석점 뭐 지금 이미 잡혀있죠. 예. 최정 선수가 아까 이제 뭐 89년생 오빠들을 아프게 했다. 이제 김지석 선수도 89년생이고 최정 선수가 가끔 이제 동료 기사들이랑
김지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석이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지석이 형 오늘 바둑 어떻게 됐나 하면서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막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학생활 할 때 네. 뭐 선후배가는 형이라는 얘기 남녀 상관없이 많이 또 부르고 듣고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네. 김재석 선수도 최정 선수 어린 시절부터 기여하면서 바둑을 많이 알려주기도 했었고 바둑도 많이 두어주기도 했었고요. 김지석 선수가 어릴 때는 이세돌 이 구단이 이제 10초 바둑으로 많이 이제 김지석 선수를 도졌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제 소소의 연구실에서 김지석 선수 정말 어린 시절이죠. 15살, 뭐 6살 때 10초 바둑으로 이세돌 선수에 계속 이제 뭐 지니까 네. 저하고 이제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가면서 이렇게 저도 나중에 이게 뭐 이렇게 졌던 게 나중에 약이 되겠죠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정말 한 15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맞은 게 진 게 네. 약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질 때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네. 텐데 역시 어릴 때부터 똑똑했네요. 네. 최정 선수도 이제 입장이 김지석 선수가 최정 선수 바둑도 많이 두어주고 사활 문제도 많이 내주면서 최정 선수가 이제 반대 입장에서 뭐 그 당시에는 또 이세돌 선수가 김지석 선수를 기여했듯이 김지석 네. 선수가 최정 선수를 기여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줬고 이제는 어엿한 이 KB리그 무대에서 리거로서 뭐 당당하게 지금 승부를 벌이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선수 대 선수로의 만남이고 자 랭킹도 마지막. 6위와 17위의 만남입니다. 자 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갔네요. 이런 정도라면 또 하나 호구쳐둘까요? 호구쳐두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손을 빼고 뭐 중앙 쪽을 정비한다거나 근데 지금 바둑 골격 자체가 둘 데가 너무 별로 없네요. 집 모양은 거의 모양이 많이 좀 굳어져 있고 남은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지금도 형세를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뛴 수부터 해서 조금씩 뛰고 나서 아무것도 중앙 쪽을 두지 않고 끊어 잡은 것은 조금 느슨한 느낌은 있거든요. 네, 흙도 뭐 들여다보는 교환으로 연결은 되지만 그 자체로 우변이 좀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교환을 하지 않고 중앙 쪽을 막아갑니다. 최정 선수가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 돌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중앙 쪽에 집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둑이 안 풀릴 때 또는 이제 좀 허무하게 패할 때는 중앙에 투자해둔 돌들이 다 좀 가치가 낮은 돌들이 되면서 집 부족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좀 유리하거나 아니면 만만치 않을 때 약간 느슨해 보이는 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두터움으로 작용하면 아주 나중에 뭐 끝내기라든지 또 전투의 발의가 되면서 제 기억에 박승화 선수와의 이 몇 라운드 전의 경기에서도 좀 느슨해 보였던 돌들이 다 집으로 환산되고 끝내기에서 도움이 되고 하면서 두터움으로 활용이 돼서 승리를 거뒀던 말이 네. 있고요. 그게 잘 안 풀릴 때는 좀 느린 돌들, 공백에 가까운 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수들이 딱 네,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중앙 쪽에 돌을 보내고 두텁게 도는 수. 뭐 중앙집은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마추어인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가 그리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남들이 두는 바둑 좀 따라두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바둑을 두어야겠다라는 또 본인만의 개성을 이제 바둑판에 표출해야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도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도 있는데 그러셨군요. 네. 이제 그냥 남들이 두는 보석, 남들이 두는 대로 따라두는 것뿐 아니라 따라두는 게 아니라 좀 본인만의 바둑을 좀 두고 싶어 하는 네. 마음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정말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두네요. 한 칸도 그렇고 입구자도 그렇고 정말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두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약점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끊어잡는 부수입도 있고 해서 네. 아직도 김지석 선수는 형세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듯한데
분명히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오, 그렇네요. 네. 아직도 김재석 선수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중앙에서 좀 느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우변도 남아 있고요. 하지만 100% 끊기지 않을 만한 그런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 6, 7, 8. 아, 거기 바다였을까요? 뭔가 그 수도 좀 받기는 싫은 자리였는데. 우선은 이런, 상변을 네. 이런 곳을 찝을 수 있으면 한번 두어보고 싶었어요. 악수는 아닌 건가요? 응수타진이죠. 늘게 되면 찌르고 단수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선수로 이 나와 끊는 또는 백이 바깥쪽에서 찔러오는 약점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가 있고 이으면 이 자체로 백을 안쪽으로 응수를 시켰기 때문에 활용입니다. 여기를 하나 두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백도 상변일까요? 여기를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붙이는 자리 안 될까요? 여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막고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백 입장에서도 겁나긴 겁나네요. 여기를 우측근 끊었다가 여기 반발 들어가면 사실 이 넉점 못 살리면 바로 역전이거든요. 우변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섣불리 건드렸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 끊어잡은 것이 집으로만 보면 한 5집, 12집에 흙이 이었다고 한다면 저 치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15집, 집으로만 15집 가까운 자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곳에 왔을 때 맛을 노릴 수 있다는 네. 의미. 15집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안 붙여도 큰데요? 네, 안 붙여도 자체로도 크네요. 근데 사실 바둑판이 많이 좁혀져 있는 바둑이었다 보니까 사실 이 수로는 이런 곳에 먼저 교환을 시켜두고 끊어잡았어도 어차피 둘 곳이 없다면 백이 먼저 와서 흙을 안쪽으로 굴복시킨 것과 지금 흙이 이렇게 둔 것과는 여기도 한 10집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바둑판, 다른 곳에서의 형태는 많이 결정이 된 모습이고요. 자, 김지석 선수가 상변 쪽을 향하긴 향할 것 같은데 어떤 수단을 보여줄지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중앙 쪽으로 이런 곳 오는 건 좀 싱거워 보이고요. 이것은 막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백이 이제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너무 안전제로 행마를 하는 느낌이 있고. 네, 이런 행마, 방금과 같은 행마를 하면 네. 흙도 약점을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당장 끊는 수를 보고 두는 거죠. 그런데 흙 입장에서 호구가 딱 간성맞춤이에요. 아. 지키면서 백의 연결을 강요하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곳도 지키면은 백 입장에서는 좀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아예 그냥 한 칸이라던가. 네. 한 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미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끊는 수를 보고 있고. 네. 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고 끊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변을 붙여서 물어보네요. 무슨 뜻일까요? 응수타진인데 받아주면 당연히 이거는 백이 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흙이 들여다보는 것과는 흙이 들여다봐서 백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받아주면 당연히 득인데 흙이 이렇게 늘었을 때가 어렵거든요. 여길 잇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끊기니까. 늘었을 때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치받아서 네. 뚫리면 각자길 가나요? 네. 이제 저희는 전문용어, 저희끼리 쓰는 말로 따로국밥이라고 네. 따로 해결을 해가지고 상변은 상변대로 백이 연결을 되고 우변은 흙이 다시 받아야 되고 따로국밥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 받아주는 거는 뭐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재정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정교하게 마무리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재석 선수와 최정 선수의 바둑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최정 선수가 늘어서 네, 두어 갔고요. 늘어서 두니까 또 이쪽을 이었어요. 한 가지는 않았네요. 네, 만약에 따로 처리를 할 생각이라면 이 돌은 치받아져 있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다음 한 수로 잡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늘더라도 아 김지석 선수는 지금 여기를 두고 있는 게 모양 정리보다 지금 있는 수를 딱 보고 제 생각은 여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쪽 붙이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뭐 이런 곳을 간다든지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수를 둘 때 꽉 이어져 있는 편이 좀 낫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치받아져 있는 것이 흙집으로 깨고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든지 네,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흙이 물러나서 받았을 때도 여기 돌이 있는 것이 낫거든요. 지금 여기 이었다는 것은 우선은 하나 지켜둘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강력하게 뭔가 여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사실 치받아져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깊은 뜻은 좀 더 따라가 봐야겠네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수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젖혀서 이제 나가는 수를 보는 거거든요. 당장은 흙도 강하게 버티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수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듣는 수가 많고 여기 끊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네, 우선 두텁게 이어두죠. 이어두는으로써 여기 끊는 부수입 남겨두고 흙으로 하여금 지금 받으라라는 이야기인데 흙도 지금 상변을 둘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뭐 여기를 지켜둔다든지 우변 쪽이 지금은 꽤 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여기만 붙이고 밀고 들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젖히는 정도로도 이 붙이는 수와 연관지어서 수가 어렵지 않게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지금 한껏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넓혀서 왜냐하면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받기에는 이렇게 나중에 또 이쪽으로 당하고 여기 당하고 하면 집으로도 많이 당하거든요. 네. 마지막 네, 입구자까지 갑니다. 네. 지금도 우변을 좀 바라보게 되긴 할까요? 글쎄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운가요? 네. 아, 근데 뭐 워낙 수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김지석 선수라 여기 붙이는 수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유리한 입장에서 당장 이 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단수를 쳐두고요.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단수 치고 밀어서 여기 막는 수를 보고 네, 여기 받으면 중앙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한 수만 어디 들여다보는 수라든지 뭐가 네, 들으면 수는 나요. 맛은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면 붙일 때 이제 막으면 아까처럼 맛이 나쁘고 뭐 흙이 이제 늘어서 받는다면 집으로 좀 득이고요. 이 정도는 백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숙이 지금 들어가서 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물어는 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곳 언제든지 물어봐서 꽉 막으면 뭐 형세 여하에 따라서 수를 내려갈 수도 있고요. 김지석 네, 선수도 한 칸이네요. 네, 확실히 지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 여기 한 칸 땡이스부터 보시면 정말 변화 자체를 주지 않고 한 칸 입구자 한 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곳까지 간다던가 하는 것은 한 칸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이걸로도 그냥 좋다, 이겼다라는 계산인데 일단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도 여기 한 칸 땡이스는 의미가 있는 게 여기 끝낸 수 왔을 때
중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흙이 지키더라도 밀어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다시 계속 이쪽을 노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지금 네. 고민 끝에 이렇게 지켰네요. 여기 약점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끊었을 때 충머리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쪽 끊어지는 수도 지켜야 되니까 보강이 됐고요. 네, 양쪽을 지키는 수. 근데 그 중앙은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밀거나 날에 짜왔을 때 또는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도 네. 집은 거의 안 나는 그림이 됐네요. 여전히 집으로 백이 많은 상황인가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물러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백도 이제는 끝내기로 가고 중앙축 정리한 다음에 네, 바로 물어보네요. 지금 아주 까끌까끌해요.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막아서 버티고 싶은데 이거는 백이 잘 찔러가면 수가 거의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만 하나 들어도 이 교환만 돼 있으면 아까 수가 확실히 났거든요. 외길이에요. 네. 흙이 반발을 할 수 있는 수는 아예 없고요. 단수까지도 선수고. 아,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뭐 이어서 버티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막아서 버티고 싶습니다. 맛이 워낙 나빠서.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백도 끝내기로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굳이 수 안 내고 가네요. 네. 이랬을 때. 과연 집균형은 어떨지. 흙집이 이곳을 제외하고 55집입니다. 여기는 잠시 좀 보류해 둘게요. 이곳을 제외하고 우변과 하변 쪽 합쳐서 55집 정도. 백도 한 55집은 나거든요. 이 끊어잡는 수가 뭐 백의 권리가 강하다고 본다면 흙이 지키더라도 상변 쪽에서 또 집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55집은 반면 승부네요. 네, 거기에 이제 여기 흙의 두툼 또는 흙의 집 모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백이 선수고 이쪽 중앙 같은 경우는 백이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집이 뭐 덤 이상 나지는 여기에 흙집이 10집 이상 또는 뭐 7, 8집 이상 나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백이 그래도 덤 정도 나면 네, 뭐 비슷한데 건가요? 이제 백이 선수로 지금 끝내기를 하는 만큼 그 정도는 백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집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은 아닐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렇네요. 백이 지금 계속 안전하게 두었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도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고 아마 뭐 이런 거 둔 다음에 김지석 선수는 계속 여기 한 칸 뛸 때부터 어렵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쉽게 두면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도 형세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게 또 한 가지 흙이 좀 괴로운 점이 있네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은 하변집은 다 보장이 되지만 끊는 약점이 남아요. 바로 끊는 수가 남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제 선수로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여기를 두고 버틸 가능성이, 아, 그러면 늘 때, 만약에 백이 한 번 더 늘게 되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여기 붙이는 약점을 노린다든지, 여기 나와 끊는 약점을 좀 노릴 겁니다. 단수 치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치받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가 끊기니까요. 아, 흑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인가 이 수를 두어서, 네. 아, 바로 둡니까? 바로 두면 흙도 여기서는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백이 어느 쪽을 보강해야 될까요? 글쎄요. 네, 네. 백도 지금 여기를 지금 건드릴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이때. 그렇네요. 이때 백이 바빠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잔 끝내기 또는 뭐, 조금 이후에 나중에 물어봐서
백이 뭐 이런 수와 이런 수의 교환을 하게 되면 좌변도 계산했던 것보다는 백이 집이 더 붙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좌변 또는 중앙 쪽을 지키는 거는 여기 붙여서 바꿔치기 하자는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백도 뚫는 게 남아있기는 한데요.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뚫리는 자세도 매우 아프긴 하네요. 네. 일단 끊기는 것만 봤을 때는 맞보기예요. 네. 만약에 여기를 지금 받는다면 이거는 흑도 지금 승부를 걸어가죠. 끊어서. 어? 오, 여기까지 둡니까? 연결했어요? 사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이네요. 끊어오는 수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다 본 건가요? 집어서 응수를 했고요. 아, 근데 그거 괜찮습니까? 지금 일감은 네.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위험한 수가 될 수 있거든요. 보시죠. 여기 붙이고요. 이제는 정말 이 맛이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초읽기라 근데 지금 이 맛이 가시화가 됐거든요. 단수치고 네.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를 끼웁니다. 막아야 되죠. 네. 여기 단수를 칩니다. 나가는 거는 장문 모양과 단수 이렇게 따내는 거는 단수치고 나가서 이것도 수가 크게 나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여기 약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백도 남아있죠. 네, 백이 과연 이 수를 결행을 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는 지금 수가 납니다. 네. 붙이면 수가 나는데 백도 여기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둘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최정 선수의 승부수고요. 근데 백도 받는 자체가 하변 뚫는 거 있으니까 선수가 안 될까요? 그런 수. 근데 네.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찝히는 수를 선수로 당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중앙을 먼저 물어보고요. 여기를 이제 받는 의미의 물어봄인데 네. 여기 찝히는 수 선수로 당하면 이거 여기 찝히고 여기 찝히면 집이 몇 집이 늘어났습니까, 여기가? 그게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뭐 어설픈데 받았다간 아까 순환할 수도 있었고요. 네, 집어. 네. 이거 집 많이 늘어났어요. 백도 중앙 미는 게 선수가 아니었군요. 선수 아니었죠. 이거는 지금 좌변을 이 중앙 약점을 지킨 의미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찝고 넘어가거든요. 한 이제는 뒷맛도 없고요. 뒷맛도 없고 집만 한 7, 8집 차이 날 것 같아요. 7, 8집까지 모르겠고 대여섯 집 이상 불어났습니다. 흑집이. 네. 이곳에서 지금 돈만큼 벌었다는 건데 형태 자체가 어디를 두던 간에 흙이 찝고 넘어가는 게 아주 유쾌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뭐 백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흙이 최대한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모양만 놓고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흑집이 거의 60집 가까이 났어요. 우변과 하변 합해서 60집. 그렇지만 백이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집은 조금 줄어들었겠습니다. 최대한 정리가 잘 됐어요. 이거는 백이 이곳을 아예 안 건드리고 밀어간 것보다 확실히 못합니다. 애초에 이런 곳 늘지 않고 그냥 밀어간 것보다 백이 건드려서 오히려 손해봤어요. 이렇게까지 흙이 막을 수가 없었군요. 네. 분명히 차이는 아까보다도 더 좁혀졌을 것 같고요. 백은 그 상중앙에서 밀고 난 이후에 다음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다음을 보고 있겠죠. 김지석 선수도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만 가도 네. 사실 흙이 받기가 까다로워요. 중앙을 좀 어설프게 받는 것은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쪽으로 잡아서 이 석점만 잡는 것은 흙이 입장에서는 별로 아프지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네. 의도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마지막 그냥 솔직하게 뭐 이런 식으로 조여가면서 전체 대마 네. 맛집이 있느냐라고 다섯, 물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중앙과 하변 정리는 흙이 아주 잘 뒀습니다. 찝은 수의 버팀, 이 승부호흡과 그 후속수단인 중앙 찝는 수까지는 흙이 아주 정리를 잘했고요. 백이 좀 이른 시기에 늘었기 때문에 그 틈을 최정 선수가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꽤 득을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앙 정리예요. 여기를 이제 늘어두면 네. 네. 아, 막습니까? 하변을 안 가는군요. 또 한 번의 버팀인데 여기 근데 막히면 어떡하죠? 뭐 이거는 또 한 번의 버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막히면 역시 이쪽에서도 지금 따로 처리를 하겠다. 처리는 간단할까요? 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젖혀있는 수 선수고 따내는 수 선수고 확실치 않아요. 사활이 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사활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으로 크기 때문에요. 네. 막히는 수를 지금 허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넘어가고 넘고 나서 중앙 뭐 좀 별다른 피해 없이 버틸 수 있으면 꽤 미세해지는 형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정 선수가 아예 여기까지 막아서 지키는 수를 강요하면서 여기 집도 좀 붙이자라고 나왔는데 근데 막아간 수가 자체로도 집으로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흙의 사활도 당장 걸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네, 따내는 수. 흙도 수상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 게요. 여기가 선수여야 흙이 끊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 백이 받아주는 상황이어야 나와 끊을 수가 있는데 어설픈 시기에 여기를 둬버리면 백이 좌변을 안 받고 전체를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도 이 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지금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살겠다는 모션을 취해야 할 텐데 네, 지금은 가만히 늘어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늘면 당장은 그래도 여기 끝까지 잡으러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가요? 네, 느는 수가 선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받아두면 단수를 쳐도 이렇게 두면 딴에서 여기 좌하기 쪽은 한 집이 나 있고요, 확실히. 하변도 여기를 늘어났기 때문에 이선을 늘어났기 때문에 1선 내려 빠지는 수가 선수라면 네. 살아 있습니다. 네. 네. 다섯. 젖혀서까지. 네,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젖혀 이어도 지금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네. 대신 하변 쪽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 안 될까요? 먼저 끊어서 밀고 난 이후에 뭐 돌려치는 방법만 가능하다면 좀 노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신 건가요? 끊고 밀어가는 수요. 아, 그 수도 있겠네요. 이 수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받아준다면 끊어서 네, 끊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선수니까 네. 단수 치게 되면 이거 바로 패 나죠. 이 패가 남습니다. 지금 저쪽 물어보네요. 아, 이것도 살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이렇게 두고 이쪽 찝는 수를 선수로 해서요. 네. 저 치면 있는 것이 아니라 1선을 내려빠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찝어와도 뭐 쌈지이긴 하지만 확실히 살아있어요. 네, 뭐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아까 이 수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뭔가 그런 돌림수라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었고요. 이수가 선수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늘어도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고 잡으러 와도 스페인듯 보이는데 네, 여길 두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형태라면 하변을 막는 것보다는 중앙이 더 나았을까요? 그래도 하변을 막고 뭔가 버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막은 수가 좋은 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와 끊는 수를 바로 강력하게 결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 큰 집이 나야 되고 그런데 백이 이런 데 오면서 받아야 된다면 막는 이 나와 끊는 수도 이미 보강이 되어 있고 여기를 어디 두더라도 한 대여섯 집? 여섯, 일곱 집 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딱 덤 정도 만 네. 나는데 하변이 깨진 거예요. 중앙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모양이요. 네, 뭐 시중 가면은 그렇죠. 뭐 이런 네 맛도 나쁘네요. 그렇다면 여기 둔 수는 사실 집으로는 당연히 하변 쪽이 더 큽니다. 하변 쪽이 더 크고 하변을 받고 뭔가 백이 괴롭혀 오기는 하겠지만 그 괴로움을 좀 인내로 버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네. 뭐 집을 만들겠다기보다는 좀 두텁게 정리를 해놓겠다. 네, 최정 선수 스타일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두텁게 해놓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자, 흑이 이제 살았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당장 나와 끊어서 단수 칠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치받아 놓고 있게 되면 전체가 끊기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딱 지키는 좋은 하나, 자리로 보이고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과연 중앙에 어떤 가일수를 보여줄까요?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퀵스와 셀트리온의 11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단수 하나 쳐두었고요. 결국은 좀 백이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는 형태라서 네. 이 자리가 딱 지금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흑의 반발은 없을까요? 아, 이때요. 이때 반발. 붙이는 거는 뭐 네, 막아줘서 별게 없을 것 같고 해줄 때 이렇게까지 옵니다. 네, 다섯, 여섯, 막아서. 일곱, 여덟, 아홉. 오. 오! 야, 이거 끊는 수가 근데 됩니까? 단수, 일단 우선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 이렇게 두어줘도 이거는 백이 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집이 확실해졌죠. 네, 흙집이 여기가 알토란같이 났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집이 확실히 났잖아요. 그렇다고 단수 칠 때 단수 칠 때 다른 방법이 수를 있을까요?
없죠. 여기 안 나가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한 수 더 뜹니다. 아, 반대로 단수 칩니다. 이건 뭔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어, 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봐두게. 아니 이쪽으로 단수 치고 늘었어도 이게 되게 네. 정리가 잘 된 건데 이 정도면 최정 선수는 여기서까지 버티고 여기 지금 나가 끝낼 수를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대체? 아 백도 얇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문제는요. 네. 여기를 단수 쳤을 때. 그냥 같이 따라 나오는 거는 우선은 여기가 다 잡히거든요. 이거는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아래쪽은? 아래쪽은 치받는 수가 선수여야 항상 끊을 수가 있는데 그냥 끊는 거는 단수로 몰리니까요. 아...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고 상변이 다 잡힌 상황이라면 네. 치받을 때 안 받죠. 여기 좌변만 떼주면 되니까. 하나, 이 석점이 둘. 이제는 작잖아요. 그렇네요.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게... 이렇게 두는 거는 역시 모험이라고 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아까처럼 막았을 때보다 집이 좀 줄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둔 것보다요? 네. 최정 선수 생각은 여기 형태가 아까 백이 이렇게 되고 여기 두면 이제 백이 손배도 깔끔하게 연결인데 지금 이 형태는 치받아서 받아주면 아직도 남아있다. 선수를 잡겠다라는 의도예요.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런데 백도 이렇게 잡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수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한 수 차이가 나죠. 선우 수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 마지막 하나, 둘, 그냥 셋, 밀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면 흙이 또 잘 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가요? 흙이 치받았을 때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돌려서 바로 이렇게 끊기니까요. 아. 받아 두겠다는 뜻이군요. 그런 느낌이네요. 김진석 선수는 계속 낙관하면서 두는 느낌인데 정말 낙관을 할 수가 있는 형세인가요? 뭔가 어려운 수를 단 한 수도 안 두고 있거든요. 네.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중앙 정리 흙이 잘 됐습니다. 여기 받아야 된다면. 제 느낌이지만 아직도 김진석 선수는 여기에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요? 뭐 하나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받고 뭐 흙이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공배가 꽉꽉 차 있어서 8, 9. 근데 이때 흙도 우변 받는 게 크지 않을까요? 아, 여기요? 늘어서 받는 여기 자리. 여기 크죠? 여기 매우 큽니다. 둘 수 있으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서 지금 흙이 처리가 잘 됐어요. 네. 꽤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단수 치고 이쪽으로 단수 치고 늘어도 사실 흙이 잘 됐다고 봤는데 이거는 100집이 한 3집 늘었거든요. 그 사이에 흙이 선수를 잡았어요. 여기만 둬도 엿끝내기 5집 자리입니다. 네. 우선은 우상을 그거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거 약간 되면은 큰데 그게 되면은 집으로 엄청 크죠. 연결이 된 거 아닐까요? 아 어떨까요? 여기 젖혔을 때 우선 여러 가지를 지금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볼까요, 제가?
근데 제가 받으면 너무 쉽게 수가 날 것 같아서 그 수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일단 저는 있는 수가 우선 선수라고 보면 네. 이렇게 젖히고 끊고. 여기 치중 가는 수도 하나 우선은 견뎌야 되거든요. 그냥 이으면 안 되는 이으면 건가요? 나왔을 때 막는 거는 수가 나잖아요. 네, 뒤로 조여야겠네요. 김치 선수는 자 아까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끊고요. 좀 뭐 수순이 길 수는 네. 있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찝는다든지 해서 단수까지 선수고 와. 뭐 이런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좀 수 있기는 더 해봐야 됩니다. 어, 이거 나온 거 아닌가요? 자 김지석 선수는 계속 참고 참으면서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데 어딘 건가요? 네, 어딜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도 집으로 이겼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중앙과 하변 쪽에서는 지금 흙이 네. 눈부시게 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아,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변도 네.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까지 두고 아무 수도 없이 다 막아낸다면 이거는 진짜 미세한 것 같아요. 네. 왠지 지금 흙이 좀 다 하고 있는 네, 느낌이고요. 다 하고 있죠. 중앙도 선수로 정리했죠. 여기도 지금 선수로 이겼죠. 네. 백이 한 거라고는 하변은 뚫었습니다. 하변은 뚫었지만 뭐 흙이 그래도 살아두었고 중앙 정리가 선수로 됐고 여기 지금 선수로 이었고 계속 흙이 선수를 잡고 흑마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아둔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지금 우변과 중앙이 맞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양쪽이 다 신경이 뭔가 쓰여요. 근데 저는 다섯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김지석 선수가 우변 쪽에 뭔가를 보았다면 네. 뭐를 봤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들여다보면 거의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네. 이쪽 약점 때문에. 여기 들여다봐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젖히면 끊어야 되는 형태고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가 이제 뭔가 조합을 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맛은 굉장히 나쁜데 근데 이것도 건드려갔다가 역시 수 안 나면 손해니까 그렇죠. 맛은 정말 나빠요, 지금. 네. 근데 아, 확실해야지만 정말 그렇죠. 확실한 수를 봐야지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딱 AI의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네. 그 수 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네. 아니거든요. 재계가로는 수 안 내면은 지금 노백이 이겼는지 사실 의문 같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이쪽으로 젖혀도 받아야 되죠. 살아둬야 되네요. 네, 이어야 되죠.
자, 김재석 선수의 다음 두어지는 손의 방향 어딘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판을 훑어보고 있고요. 있을까요? 자, 우선 최정 선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상대가 어떤 수를 보여줄지. 자, 여기를 집어서 지금 뭐 살자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길 따내도 네. 뭐 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대기 수를 내려가지 않을 거라면 여기 구부린 게 가장 큽니다. 여기는 흙이 젖혀서 젖히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역끝내기 뭐 한 6집 이상 되는 끝내기라서 여기가 가장 커요. 지금 이제 선택이 어느 길을 보는지 네. 알려주겠는데요. 수를 안 내고 그냥 개가로 가면 저는 진짜 이긴 거 맞습니까, 백이? 어.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냥 끝내기를 보는군요. 네, 만약 백도 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그 우변 끝내기도 하고 갔으면 여기요? 네. 여기를 지금 지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상변도 근데 커요. 상변도 여전히 뭔가 노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데만 가도 아까 여기 있는 수 선수고 젖히고 뭐 이런 게 역시 가능했거든요. 뭐 이쪽을 먼저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변도 크기 때문에 흙이 상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매우 크고요, 우선. 끝내기를 이렇게 하는 게 득인가요?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이렇게 두겠다는 거네요. 그냥 네. 일선으로 단수 칠 수도 있었고요. 일선으로 단수 치면 이렇게 되는 형태였고 네. 지금은 끊고 느는 건 안 됩니다. 느는 거는 집을 내서 여길 두면 유가무가 형태로 안 되고요. 흙도 단수 칠 때 백이 그냥 이어서 받는 거군요. 아니요, 뒤로 받는 거예요. 네, 이으면 수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네. 근데 아닌가요? 상변도 신경이 쓰인다면 상변에 지켜두는 방법으로 손이 가겠고요. 흙이 든다면 이런 곳 붙이는 것도 매우 커 보여요. 붙여서까지 막을 수가 있나요? 네, 여기 찜낼 수가 선수니까 백이 반발을 못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되면 매우 크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버텼습니다. 우선은 네, 집으로도 크고 백이 여러 가지 수단을 노릴 수 있는 자리를 지켜뒀고요. 이제는 한 곳만 남았네요. 네, 상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바둑은 간단해졌어요. 아니면 백이 가장 쉽게 두는 방법은 뭐 이런 곳을 붙여서 그냥 둘까요? 근데 이렇게 가도 집으로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엄청 미세한 것 같은데 상변에서 백이 어물쩡거리면 흙이 오히려 지금 집은 많아요. 네. 여기까지 늘었기 때문에 역끝내기 다섯 집짜리까지 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변은 막아서 받아도 되는군요. 상변을 백이 집을 붙이지 못하면은 오히려 흙이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뭔가 흙을 압박하면서 여기 뭐 넘어간다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자 그리고 막은 수는 정수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뒤로 다시 막는 게 이제 올바른 끝내기고요. 백도 네,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단수 치고 찔러서 교환해서 끝내기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때 따내는 것은 바로 이제는 찔러 들어가게 되는 선수가 네. 나니까요. 이런 형태에서는 끝내기를 젖히고 단수 치는 게 좋은 방법이군요. 네. 자, 우선은 뭐 큰 수가 나지 않고 정리가 되는 바둑입니다. 자, 먼저 삼제명전이었던 일국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백홍석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6-3으로 백홍석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대국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 오늘 이 바둑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선 좀 초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표정으로 봐선 잘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백홍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상대 전적의 우위 그리고 최근에 호조를 계속 이어가는 백홍석 선수고요. 백홍석 선수 지명전에서의 승리를 거둬주면서 우선 킥스가 선취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1-0 그리고 백홍석 선수 3연승을 거두게 되네요. 네. 사실 이 두 팀은 4승 1패 승리가 한 번씩 있었고 모든 판들을 다 3승 2패, 2승 3패 이렇게 끝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를 붙였어요. 잠시만요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노리고 있긴 했었네요. 여기를 막아달라는 뜻이고요. 그럼 빈 삼각 막으면 있고요. 받아야 되죠. 단수 끊으면 이건 수가 났어요. 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양쪽이 맞보기. 이거는 바로 걸려요. 수가 났죠. 그러면은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죠? 정말 원기욕을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터뜨렸는데. 네. 아주 깔끔네요. 맞고 마지막 이쪽을 받는 것도 둘, 이거는 여기를 끊었을 때 또 네. 두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열고 받았고요. 근데 이거는 있는 수 선수 되고 이렇게 뚫리면은 매우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수가 나는 자리였던 건가요? 거기를 붙이는 자리 뭐 계속 받아주고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서 네. 수가 지금 없고 상변에서 어설프게 두면은 저는 집으로는 지금 오히려 흙이 많다고 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나와도 흙이 많이 당하거든요.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당해서 중앙을 안 받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변이 것을, 더 클 수도 있나요? 네, 찝어서 바꿔치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터트릴 곳을 보고 있었군요. 여기를 받는 게 지금 10집, 11집 12집 정도 끝내기거든요. 네. 12집의 두 텀.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근데
전 전체 사활도 이런 식으로 정말 물러나야 되면 네. 정말 이쪽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봤습니까? 중앙으로 가네요. 어, 너무 아픈데요. 어, 아, 이거는 이 순간. 네 이거는 정말 아픕니다. 그래프가 많이 기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아픔이 덜하죠. 끊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면요. 이거는 그래서 에그라금 이런 정도라면 사실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를 막을 때요. 이런 곳을 다시 막 붙여서 괴롭히면 네. 뒤로 막아도 뒤로 막으면 늘고 느는 순간 그냥 수가 나 있고요. 여기 끊는 수, 여기 끊는 수. 이쪽으로 두어도 이건 좀 눈물 나게 당하죠. 상변이 다 백집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여길 먼저 넘어가 버리더라도 상변이 10집 이상 났어요. 이럴 바에는 정말 이수로 여기를 집어서 두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눈물 나게 당하네요. 대마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대마는 살기는 살 것 같아요. 근데 괜찮긴 한가요? 네, 정말 거의 쌈짓 뜨고 사는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진짜 다 참아두었던데 이유가 다 그건 것 같네요. 이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네. 여기도 그냥 다 막아주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사실 집으로 보면은 백이 계속 손해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김지석 선수 답지 않은 컨셉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 이거 하나를 보여주려고. 과연 언제부터 보고 있었을지. 그러면은 흑도 우변이 아니라 상변을 향했어 했을까요? 이수로요?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변을 찝거나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게 여기는 집으로만 보면 단순 집으로만 보면 역근내기 다섯 집짜리인데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네. 당연히 상변 쪽이 나았겠죠. 3, 4, 5, 6, 7, 8, 9. 아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당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붙이면 다 지금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찝는 수도 선수 아닙니까? 여기까지? 네. 뭐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예술이네요. 예술. 백이 예술로 넘어갔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이거는 진짜 백이 없던 집이 한 한 대여섯 집이 생긴 거고요. 예술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붙이면? 되는 자리인 건가요? 안 막을 수 없죠? 안 막을 수 없고 단수 치면 아닐 수 없고 찝으면 끊기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고 끊으면 역시 안 받을 수 없고 이건 뭐 거의 외길인데요. 아 이수로는 일단 무조건 이쪽을 지켰어야 되는 것 같고 상변이 이렇게 될 줄은 근데 몰랐을 것 같아요. 찜찜한 곳에는 김지석 선수가 건드렸을 때 무조건 수가 나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까지 수를 내고도 표정은 평온합니다. 뭐 그냥 이런 원래 이런 자리야라고 하는 듯이. 네. 아 근데 지금 뭐 패감이라도 많으면 이렇게라도 버티고 싶은데 이건 패감은 도저히 안 되겠죠. 패감 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백에게는 흑은 패감이 거의 없고요 전판에 이길 수밖에 없으면 찝을 때 반발도 안 되거든요. 바로 끊기면 이 대마가 잡혀 있어요. 상변에 수도 안 나는 거고요. 네, 상변에도 두 집 내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두면 또 전체 대마가 걸려 있어서 받아야 된다면 네. 그럼 진짜 한 열 대여섯 집 생겨버렸죠.
아, 앞서 목진석 위원이 찝어두는 응수타진 하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정말 그런 아, 여기요. 찝고 약간, 이어져 있는 교환만 있었어도 네. 네. 다섯, 기회 봐서 여섯, 또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뭐 아,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 아까부터 이곳은 백이 오기 전에 찝어서 두고 싶었거든요. 네. 이 돌이 온 이후에 언제든지 찝어서 교환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득인데 아껴뒀더니 김지석 선수가 수를 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흑이 하변에서 득을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이 그렇죠. 백이 득을 받겠죠? 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개가가 뭐 도저히 안 되네요. 이건 무의미한가요? 반면, 네, 반면으로도 차이가 좀 나고요. 아예 여기서... 이런 거 안 하네요. 받으면 사실 그때 집어도 네. 네, 그때 집어도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흑이 뭐 이렇게 단수 쳐서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백의 상변집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반면 승부의 양상입니다. 중앙을 안 받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를요? 네. 근데 단수 치는 순간 전체 사활이 전체가 지금 안녕이 없어요. 여기 후수한 집 그리고 여기를 당하는 순간 눈 모양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리고 끝내기도 겸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에는 김지석 선수가 수를 냅니다. 이것이 승부다.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킥스의 김지석, 셀트리온 최정 선수의 만남이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는 좀 승부의 윤곽이 아, 반발까지 되나요? 네. 흑이 여기를 찝은 거는 받으면 일단 득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수가 절대 선수입니다. 좌상기는 이렇게 되면 끝내기지만 여기는 네. 뿌리가 끊겨서 다 잡혀버리니까 이거는 좀 해두고 네, 받을 수가 되면 있네요. 괴로워졌습니다. 전체 사활이 뭐 흑이 살려면 살 수는 있겠지만 흑집이 우선은 다 줄어들었고 네. 네. 백이 뭐 상변도 얻게 됐고요. 백이 받아두게 되면 상변 쪽에는 흑이 먼저 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단수는 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백이 이었다고 보고요. 네. 여기는 한 집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오면 여기가 단수이기 때문에 한 집 나 있고 이쪽으로 와도 역시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집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한 집이 나 있고 여기 반집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어서 여기 한 집 나 있는 것과 여기 맛보기로 네. 대만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흑은 단수를 쳐서 끝내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끝내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남은 끝내기 자리도 얼마 없네요. 여기도 지금 사실 뭔가 있을까요? 백이 가장 쉽게 끝내기 하는 거는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한 칸 뛰어 들어간다거나 하면 가장 쉬운데요. 아니면은 제일 원초적으로 이렇게 두고 끝내기 하면 이건 근데 흑도 집이 날 건 다 나거든요. 뭐가 있을 법도 한데요. 조금 덜을 보시는 거군요. 네. 이럴 때 붙이는 게 지금 막으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껴붙여야 되나요? 네, 껴붙이는 게 백이 넘어가는 건 별게 없어요. 이거는 흑도 집이 많이 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껴붙이고 저는 이쪽 넘는 거를 생각해서 이거는 맛이 패를 굴복시키고 이쪽 끊고 늘면 수가 나거든요. 우변쪽으로. 근데 껴붙이고 나갈 때 가만히 늘어서 이거는 백도 원하지 않네요. 아니면 패감이 많으면 그냥 단순히 치중 가고 이렇게 젖혀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꽤 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끊고 한 칸 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끝내기일까요? 네, 뭐 제일 무난하네요, 이 정도면. 아니면 뭐가 어딜 두어도 끝내기는 되니까 사실 네. 많이 망설여지는데. 조금 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찾아보고 싶네요. 생각보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네요. 아까 그런가요? 여기를 백이 예술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반면으로도 백이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네. 그 안에서 찌르고 찝은 수가 흙도 잘 처리를 한 거네요. 이쪽이 아, 네.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짚는 교환까지 굴복을 다 시켜놨고요. 백이 가장 쉽게 두면은 흙이 한 반면으로 한 네 집 정도 남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 두어도 덤에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걸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가장 쉽게 둔다는 게 그냥 여기 한 칸 뛰어서 흙을 살게 하고 뭐 여기도 그냥 가장 쉽게 끝내기를 해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한 칸으로 네. 가장 쉽게 끝내기로 갑니다. 이 끝내기도 선수일까요? 여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입구자를 가는 거는 이었을 때 또 받아야 돼요. 네. 여기 단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막아서 선수 잡으려면은 여기 두고 이을 때 다른 데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상병 같은 경우에는 백이 한 칸 뛰는 게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전체 대마에 대해서 흙이 이제 막고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여기 따내서 이제 아니면 여기까지 다 이제 네. 이게 그냥 백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끝내기 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가장 쉬운 끝내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방금처럼 됐을 때가 한 반면 네 집 정도 차이였던 건가요? 네.
최정 선수도 중앙 두터움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내는 듯 보였었거든요. 네. 김치석 선수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릴까 싶을 정도로 흑이 중반 전 득을 많이 봤어요. 초반에는 분명히 뒤쳐져 있었지만 김지석 선수의 계속 좀 여유로운 행마 좀 너무 네.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끊기지 않는 행마. 네. 마지막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그냥 단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둘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 수로 뭔가를 그 승리를 그냥 가져갔고요. 네. 이 한 수가 오기 전에 흑이 방비를 하고 여기를 갈 수 있었으면은 그때 제 개가로는 엄청 미세했을 것 같아요. 흙이 나쁜지도 우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 당한 순간, 여기 뚫리는 순간은 승부가 났었고요. 혹시 상변을 흙이 갔더라면 김지석 네. 선수도 우변에서 뭔가 보여줬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면에서 좀 노련함을 보여줬던 김지석 선수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조급해 하질 않네요. 조급? 네, 여기 따냈... 네, 지금 젖힌 수도 잘 안 되네요. 따냈을 때 네. 이렇게 집혀서 잡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조금 더 득을 보고 이수로 만약에 상변을 지켜서 끝내기 승부로 갔으면은 그때는 김지석 선수가 초조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급해졌을까요? 네. 네, 정말 초조한 순간까지는 최정근 선수가 몰아붙이지 못했고요. 김지석 선수가 좀 느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이 두었지만 역전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문턱까지는 갔습니다만. 지금은 어렵네요.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이런 곳 지키는 거는 전체 대마가 중앙이 옥집이고 전체 대마가 두 집이 없어서 여기를 받으면 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집어버리고 이 주점까지 여기 젖혔던 돌까지 잡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좀 더 손해를 봤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찝지도 않고 두네요. 아 이렇게 둬도 어차피 여기를 받을 때 끼워서 두겠다. 그게 조금 더 손해를 봐서 차이는 벌어지겠고요. 네. 근데 뭐 승부는 이미 좀 결정이 돼 있었고요. 최정 선수는 정말 열심히 추격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지석이 형이 다른 89년생 오빠들의 아픔을 좀 덜어주나요? 최정 선수의 표정에서도 미세하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게 됩니까? 이래도 아 중앙에 있는 건가요? 여기를 이으면 이제 이쪽으로 집을 내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건 찝고 찝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두는 건 옥집이니까 그러면은 흑이 이쪽을 둬서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 맛보기. 지금은 그냥 있는 것 자체도 끝내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패까지 아... 해야만 했던 건가요? 패값 많다 이거죠. 지석이 형이 마지막에 안 봐주네요. 마지막에 처음에는 네. 중반에는 그렇게 그냥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두더니 이제는 뭐 패감도 많고 이제 와서 화를 내네요. 오늘 바둑에서 거의 첫 번째로 좀 그런 건가요? 흑이 이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지금 패감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끊는 수부터 해가지고 흑은 패감이 이제 거의 없어요. 살자는 패감보다 수 내겠다는 패감이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패 자체는 네. 뭐 이으면 사실 백이 이었을 때도 끝내기로도 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와 있는 수는. 이때 안 받으면 안 받고 싶은데요. 수가 나는 건가요? 네, 여기가 선수라서 넣으면 뛸 때 찌르고 뭐 못 볼 필요 없이 네. 가만히 밀어서 수가 나네요. 근데 하나 받아두면 네. 횟감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어? 오? 어? 괜찮습니까? 여기 가면요? 어떡하죠? 옥쇠인 것 같네요. 이거는 던질 곳을 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둘 때 안 받을 순 없거든요. 네, 뭐 옆으로 갖다 붙여도 보강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도 뭐 젖히기만 하더라도 네. 끊으면 여기 잡히는 게 이쪽보다는 크죠. 네, 지금은 던질 곳을 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변을 이어서 받기에는 가만히 늘어도 수가 나고요. 네,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사실 오늘 대구 두 선수의 대진이 결정됐을 때는 힘과 힘의 대결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지석 선수가 아, 운영으로 하나, 그냥 이제 반면 운영으로 판을 네. 이끌어가면서 우세하게 만든 다음에는 변화를 줄이고 최정 선수의 이제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줄여나가면서 두는 쪽으로 최대한 변화가 안 나는 쪽으로만 계속 이제 선택을 하면서 갔거든요. 네, 반면 운영으로 그냥 정리되고 끝나면은 재미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바둑안의 바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를 내느냐 안 내느냐 맞습니다.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게 또 재미난 관점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보여주면서 쉽게 승기를 가져갑니다. 우선 초반에 실리를 차지하고 시작한다는 건 정말 마음 편하게 중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가 얼마나 두텁느냐 또 얼마나 위협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느냐인데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백이 실리도 많았고 흙의 모양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이 최대한 좁혀졌죠. 김지석 선수가 전혀 전투를 피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최정 선수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그냥 줄여버리고 시작을 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전투 대 전투, 힘대 힘으로 붙으면 최정 선수가 누구랑 두어도 뭐 누굴 무서워합니까? 붙어서 부러뜨리죠. 파워력이 굉장하죠. 네, 뭐 세계대회 우승자든 누구든 붙어서 부러뜨리는 스타일인데 네. 김지석 선수가 그냥 그런 힘을 쓸 공간 자체를 안 준 거예요. 최정 선수가 뭐 예전에 구즈하오나 스웨나 이런 셋. 세계적인 강자들이랑 둘 때도 붙어서 부러뜨려서 이기잖아요. 네. 네. 뭔가 그 어렸을 때 두 네. 선수 간의 그
그냥 뭐 10초 바둑의 대국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김지석 선수도 최정 선수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네. 또 알고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돈을 네, 받았습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네, 그 얘기를 네. 하죠. 네. 상면 쪽으로 갔으면 어땠느냐. 굉장히 미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아마 그랬으면 수를 내려갔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우변 보여줬을까요? 손이 네. 나오진 않네요. 자, 두 번째 대국도 킥스가 가져갑니다. 김지석 선수의 승리고요. 정말 최정 선수가 얘기했던 대로 우변을 받지 않고 생변을 갔었더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 되면서 김지석 선수가 조금 더 초조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땠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2대 0 앞서가는 킥스입니다. 네, 지금 3국도 동시에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정서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 신진서 선수 오늘도 추월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자, 그 이야기인즉슨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전반기에 이었던 리턴 매치. 각 팀의 막내 대결이기도 했고요. 과연 오늘 신진서 선수가 10전 전승을 거두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과연 11라운드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복귀를 나누는 두 선수고요. 네, 10승까지 간다면 정말 시즌 전승도 사실 그렇게 먼 목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특히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소박한 목표로 다승왕만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다승왕을 했지만 다승왕을 거뒀던 선수가 무려 3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신진서 선수가 한 10승, 11승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도. 네. 그러다가 딱 한 판 치고 이제 뭐 1패나 2패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본인도 전승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10승이기 때문에. 네. 또 팀을 구해야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즌 전승을 한 기억은 예전에 박용호 선수가 한 시즌에 7판 둘 때 7승을 한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로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신진서 선수가 전승을 이어가다가 딱 1패를 거뒀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연승을 끊었던 선수가 바로 킥스의 윤준상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매치도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마지막 댕국을 준비 중이고요. 손으로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바둑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상변, 좌상에서부터 좀 전투가 일어났던 것 같네요. 네, 중앙전이 있었던 것 같고 좌상 쪽으로 번져간 느낌이죠. 신진서 선수도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보냈고 네. 또 며칠 전에는 갑조리그 출전해서 네. 갑조리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고요. 이번 갑조리그를 15승 3패, 승률 83.3%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용병 선수들에게는 MVP를 안 주네요. 아, 네, 뭐 자국 선수가 아니니까. 네, 네. MVP까지는 좀 욕심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박종원 선수에게도 안 줘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아무래도 자국 선수에게 네. 뭐 주고 싶겠죠. 뭐 중국 무대니까. 네, 뭐 잘한 걸로 네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네, 10연승 달성에 성공하는군요. 신준서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전승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가 부담감에 좀 패배를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다승왕을 외쳤더니 전승을 이어가는 신준서 선수입니다. 자, 한 점 따라붙는 셀트리온. 이렇게 전반전은 2-1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세 판의 대국이 다 일찍 끝이 났어요. 네, 사실 백홍석 선수와 한상우 선수의 대국 또 2시간짜리 바둑 치고는 백홍석 선수가 시간을 좀 덜 쓰면서 네. 승리를 가져왔고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도 선수 마지막에 쫄깃 몰리긴 했습니다만 뭐 길게 가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삼국도 역시 일찍 끝났고요. 김지석 네. 선수와 최정 선수의 바둑은 사실 힘 대 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좀 노련한 반면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바둑을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연하게 처리를 했던 김지석 선수. 네, 벌써부터 상위생을 차지를 하고 이제 최정 선수는 중앙을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바둑이었군요. 네, 포석이고요. 여기서도 가볍게 행마를 한 다음에 또 실리. 그 다음에 흑이 공격을 해올 때 또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포석이 네. 마무리가 됐는데 바둑이 사실 둘 곳이 많이 없어졌죠. 바둑판 자체가 이미 많이 좁혀진 느낌입니다. 전투가 일어날 곳도 별로 없고 그 말인즉슨 최정 선수가 자신의 가장 강한 이 주무기인 전투력을 발휘할 공간을 김지석 선수가 많이 줄여놓았다. 뭐 김지석 선수가 전투를 무서워하는 기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상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놓았다는 의미에서 포석은 백이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투했을 때에도 사실 붙인 수로 뭔가 실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 수로 뭔가 다른 수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 딱 해달라는 대로 이 그림을 바라고 여길 침투를 한 건데 최정 선수가 전혀 뭐 비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둔 거라서 이때까지는 뱅이 확실히 두기 편한 바둑인데 여기서부터 김지석 선수의 한 수 한 수가 정말 끊기지만 않을 정도로 네. 여기 한 칸 안전 운행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런 곳 눈목자 정도까지 올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는 게 가능했다면 당연히 두고 잡았으면 사실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끊어잡고 여기를 두니까 단단하게 여기는 이제 교환을 해두고요. 단단하게 여기도 단단하게 네. 집으로는 계속 손해보고 있어요. 단단하게 이러면서 흑도 좀 기회를 얻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차이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백이 손해봤죠. 이 수로는 그냥 밀거나 그냥 끝내기로 들어갔으면 여전히 뭐 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최정 선수가 여기 집은 수 잘 버텼고요. 여기도 한번 집어서 눈부시게 득을 받습니다. 이쪽 집이 많이 늘어났고 하변 쪽도 별 문제 없이 수습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래서는 정말 미세한 승부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 쪽도 흑이 최대한 처리를 잘했고요. 또 선수를 잡았거든요. 이제 문제는 흑이 다 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여기까지는 정말 흑의 동무대였습니다. 네. 이 교환까지 하고요. 이제 여기 늘어서 둔 수가 분명히 크고 맛도 이제 없앤 수가 됐는데 이 수로 최정 선수도 이쪽 어딘가를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후에도 복귀를 했을 때 그 바로 얘기를 했죠. 네. 이 수로 뭐 여기를 붙이거나 네. 아니면 뭐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둔 다음에 느는 자리에 손이 왔으면 이거는 미세한 바둑 백도 전혀 더 이상 낚아낼 수 없고 좀 초조해질 수도 있는 바둑이었는데 실전에 여기를 그냥 지켰다가 여기 붙이는 수가 나와서 네. 김지석 선수가 정말 참고
다 단단하게만 두다가 이 한 방으로 승리를 이 수를 보여주기 네.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좀 중앙을 받기보다는 상변 쪽으로 두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좀 더 미세한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받아서는 네, 여기가 뚫려서는 한 번의 승부가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에 2-1로 앞서 나가는 킥스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윤국수와 조국수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과연 이 경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